노골프 시작하겠습니다. 일단은 가장 좋은 건 많이 알아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한테 오는 게 제일 좋겠죠. 그러면 좋은 차를 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필드를 나가서 이렇게 경치라고 해야 되나요? 보고 있으면 그냥 저도 모르게 약간 이렇게 힐링이 된다라고 해야 되나? 아무래도 차는 저한테. 안녕하세요. 저는 김서환이고요. 나이는 43살입니다. 지금 중고차 사업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수원 매장이 있고 인천, 부천 뭐 이렇게 매장이 있어요. 지금 한 두 달 정도 된 것 같습니다. 현재는 받고 있진 않고요. 가끔 이제 그 필드 가서 이렇게 한 번씩 레슨을 받고 있습니다. 한 세네 번 정도는 오는 것 같습니다. 일 중간중간에 따로 이렇게 하는 건 없으니까 전화만 받으면 되거든요. 레디? 아, 넌 진짜. 글쎄 뭐 어렸을 때 조금부터 좀 이렇게 발성이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노래하는 것도 좀 좋아. 잘하진 못하지만 노래하는 것도 좋아하고. 처음에는 그냥 가볍게 시작을 했었는데 치다 보니 너무 재미있어서 제가 좀 많이 빠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거의 매일, 여기 알기 전에는 거의 매일 하루에 두 번씩 꼭 쳤던 것 같아요, 스크린을. 그 정도로 많이 골프에 빠져 있었습니다. 일단 뭐 스크린도 스크린이지만 필드를 나가서 이렇게 경치라고 해야 되나요? 보고 있으면 그냥 저도 모르게 약간 이렇게 힐링이 된다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좋고 또 여럿이서 한 4명이서 치기에 그렇게 비싼 금액은 아니니까 그 시간 대비해서 조금 경제적이라고 생각이 됐어요. 그리고 뭐 맥주도 한잔 먹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친목이나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워낙에 여기 있는 직원분들이랑 여기 우리 사장님이랑 좀 자주 보면서 이렇게 친한 사이라 거의 직원입니다, 저는. 여기 직원이라고 보셔도 무방하고 그만큼 자주 오고 또 너무 성격 좋고 잘 해주셔서 이렇게 저도 뭐 술 먹고 골프 치고 이렇게 하는 거 좋아하기 때문에 같이 이제 우리 사장님이랑 많이 치고 있죠. 일단은 가장 좋은 건 많이 알아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한테 오는 게 제일 좋겠죠. 그러면 좋은 차를 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요즘 침수 뭐, 차량 많잖아요. 실질적으로 침수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 준비하는 기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침수 차를 저희가 고지를 안 하고 팔면 오히려 저희가 손해가 너무 커요. 그래서 고객님들도 요즘은 너무 다 똑똑하셔서 어디가 정비 한 번만 보시더라도 침수 차인지 아닌지 바로 알 수 있으니까 저희가 예를 들어 고지를 했으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고지를 안 한 경우에서는 피해 보상이라든지 저희가 뭐 이런 부분들 다 해드려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 뭐 돈 몇백만 원 남기자고 뭐 1,20만 원 남기자고 돈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차라리 침수 차를 안 파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뭐 천차만별이긴 한데 제가 파는 차가 제일 많이 나갑니다. 그 중에서 국산차, 요즘엔 수입차가 좀 많이 나가는 편이어서 이런 거 얘기해도 돼요? 네, 하세요. 벤츠나 BMW 뭐 이런 쪽이 많이 나가고요. 제규어도 요즘에 좀 많이 나가는 것 같고요. 국산차로는 그랜저나 뭐 EQ900 정도가 많이 나가는 것 같습니다.